4분의 1 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1000피트 앞에서 좌회전입. 좌회전입니다. 레고랜드 가려더니만 아 신용카드 아니면 안 돼요. 아, 껍데기만 보고 왔네.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다녔으면 테슬라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테슬라가 있어. 그럼 쫓아가야지. 야, 테슬라가 그렇게 춥다. 35일 만에, 아니, 44일 만에 보이니까. 테슬라를 처음 봤어요. 테슬라가 없더라니까. 테슬라 쫓아가야지. 미국에 테슬라가 없어요, 요새. 아, 이게 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옆에까지 확실히 봐줘야 돼. 테슬라. 테슬라를 쫓아가서 테슬라 이 새끼가 또 아 같이 좀 가 테슬라 테슬라 보기가 힘들어서 테슬라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테슬라를 한번 쫓아가고 있어. 아무리 봐도 테슬라가 없어. 35일 만에 테슬라를 봐서 너무 반가워서 테슬라를 쫓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 테슬라가 그렇게 많다며. 무슨 거짓말이야. 없잖아, 해봐. 아무리 봐도. 얼마나 신기했으면 내가 저걸 쫓아가겠어. 만에 왔기 때문에 완전 전기 자동차 세상이 된 줄 알았어. 테슬라가 뭐 한 10대 중에 두세 대는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없어. 아무래도 눈 닦고 찾아봐도 이게 35일 만에 본 유일한 테슬라야. 저 140m 달리네. 못 따라가고 싶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과속을 하겠지. 지금 저 차가 100, 아, 아까 40으로 달리다가 지금 이제 120으로 달립니다. 오른쪽은 130. 여기도 외곽만 나오니까 그냥. 테슬라가 130으로 달리고 해요. 반갑다 테슬라야. 테슬라가 속도를 140으로 내고 있습니다. 나도 140. 개미들이 테슬라에 테슬라가 1등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거대한 사기는 아니지만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어. 내가 35일 동안 특정 주가 아니라 20개 주를 가봤는데 테슬라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 캠코더로 다 찍었잖아. 보라고. 거짓말인가 도보에. 이 테슬라가 35일 만에 본 유일한 테슬라.
테슬라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거 뭐 전기차 뭐 5년 안에 뭐 전기차 세상 된다고? 개빵이 개빵. 그리고 다녀보니까 마을이 헬기가 여기 무슨 기지가 있나? 말하는 사이에 지금 엘란트라가 들어왔어. 여기 캘리포니아 엘란트라가 맞네. 엘란트라가 두 대째야. 차라리 현대차랑 키아차 찾기가 더 쉽더라고. 차 우측으로 워낙 140, 50으로 수호를 하니까 쫙 봐줘야 돼. 이렇게 쫙 지금 현재 120으로 달리고 있는데 최하가 120이더라고. 평균속도가 아이고. 저 차는 오른쪽 뒤가 완전 찌그러졌네. 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도로 한가운데 타이어 파손한 거 반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중간을 밟았으면 차 뒤집어질 뻔했어. 그래도 운동신경 있어갖고 피했는데도 끝이 탁 쳐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